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1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은 상사는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액의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에 밑줄 긋습니다. 컴퓨터와 컴퓨터 부품이 상품이 됩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은 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의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 확인하시고요. 구분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봅니다. 개인기업이라고 그랬으므로 개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을 개인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 중 위에서 아래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유형 일반 과세로 해주시고요. 사업자 등록 번호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명 오가은 맞고요.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이 틀렸습니다. 개업 연월일을 2013년 3월 25일로 수정해 줍니다. 다음에 주소 확인하시고요. 주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업태 맞고요. 종목이 틀렸습니다. 종목을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관할 세무서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은 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왼쪽부터 계정 과목과 금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 보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자본 보겠습니다. 자, 보통 예금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다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기 위해서 감가라고 쓰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뜨면 비품 거 고릅니다. 자, 그리고 금액 300만 원 넣으시고요. 이제 합계를 봅니다. 지문하고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을 비품 바로 밑에 가게 하려면 상단에 F12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물론 누르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이 틀렸네요. 고칩니다. 자, 완료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가은 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지문에 맞춰서 전부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 입력을 했습니다. 지문의 유형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므로 기본값인 동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가은상사는 창고의 일부를 1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1년분 임차료를 성급하고 있다.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 메뉴에서 유동자산 항목에 다음 사항을 추가 입력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이번에 그 보시면 계정과목에 코드번호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계정과목 란에 코드 자리에서 127번을 칩니다. 자, 127번으로 가면 우측에 계정코드명에 성급임차료 성격 적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 일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은 대체 적용 넘버 1번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자,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8월 24일. 우리전자에서 상품 2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 중 50만원은 소유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여기다 밑줄 긋습니다. 이게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잔액은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 지급하다. 당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단 매입운임 2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운임은 매입시에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매입하는 자산에다가 가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임은 상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상품, 자, 금액은 200에다가 2만원 더해서 202만원입니다. 자, 대변의 현금,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현금 그 금액 50만원에다 운임 2만원 대해서 52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 당좌금을 처리하시면 되죠.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8월 27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전략적 성과 관리 교육을 하나 컨설팅에 이탁하고 교육비 8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예, 교육비의 이름은요,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차변의 교육훈련비, 판매관리비 선택하시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9월 11일로 바꿉니다. 백제상사와의 판매계약이 해지되어 6월 30일에 수령하였던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송금하다. 계약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있죠? 그래서 상단의 날짜를 6월 30일날 가셔서 회계처리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 그 계약금의 계정과목 선수금, 그 다음에 금액이 4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계약이 해지가 돼서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그랬으므로 차변에 돌려받은 통장 보통예금 송금했다. 계약금을 다시 돌려줬다라고 그랬으므로 차변에 선수금 상사가 되겠고요.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돼요. 채무임으로. 아까 계약금 보셨죠? 45만원. 그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으로 옮겨줘야 돼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다 그랬으니까 보통예금에서 45만원 다시 돌려준 거죠. 자, 우리가 계약금을 이제 받고 선수금을 잡았는데 계약이 해지돼서 판매계약이 해지돼서 그 선수금을 다시 돌려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선물로 9월 16일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 100만원어치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BC카드 40만원은 본사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만원은 매출처 직원에게 전달하다. 그 홍삼 세트 본사 영업부 직원은 복리후생비고 그 다음에 매출처 직원은 접대비가 돼요.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부터 써볼게요. 판매관리비에 복리후생비 40만원, 차변에 판매관리비에 접대비 60만원, 자 대변에 사후물건이 상품이 아니므로 미지급금이 되고, 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처에 카드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카드사를 입력하면 돼요. BC카드.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 보실 때 그 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경우 카드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그럼 그 카드는 신용카드로 간주하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3일입니다 거래처 영남 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200만원짜리를 만기 전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고 할인료 45,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가정한다. 어음 만기 전에 할인하고 어음의 소유권을 해당되는 은행에다 넘길 경우 할인료의 이름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어음 매각거래 시 할인료의 이름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이 계정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 계정이 잘 생각이 안 나시니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예금. 자, 대변에 받을 어음이고 거래처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날짜를 10월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의 당월분 기장 수수료 20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자, 그 기장 수수료 이름은 이제 수수료 비용이죠. 판매관리비의 수수료 비용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날짜 바꿔줍니다. 11월 20일 3, 4분기 매출 목표를 달성하여 영업부 직원들에게 상여금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 소득세 등 예수한 금액은 없다. 그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그 수당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상여금이라는 계정이 있으므로 그 지문에 있는 상여금 그대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푸실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으로 푸는 게 원칙이므로 계정을 그대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여금, 대변의 보통예금, 상여금은 이제 판매관리비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11월 28일 상품 보관을 위해 대성건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 건물의 임차기간이 완료되어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돌려받다. 자, 임차보증금은 임차 시에 우리가 지급한 보증금으로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는 거죠. 이거 자산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채권인데 이제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자,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원. 자, 대변의 임차 보증금이 되겠어요. 거래처를 입력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5월 3일 설악상사의 외상배금을 당사 발행 약소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거래는 실제로는 당사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한 거래이다. 약소금이 아니라 당좌 수표로 지급한 거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반 점표 입력의 날짜를 5월 3일 입력하시고, 자, 거래를 보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지급어음인데, 예, 지급어음을 당좌 수표로 지급한 거래이니까 지급어음을 당좌금으로만 바꾸시면 되겠네요. 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1월 20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 67,000원은 76,000원으로 확인되고, 이는 영업부 직원 회식비가 아니라 매출처 직원에게 접대하면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다. 그러면 그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고치고, 계정, 그 금액도,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에서 접대비로 고치고, 금액도 76,000원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저희 거래가 이제 출금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이렇게 고치시고요. 판매관리비. 금액 76,000원으로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12월 20일. 영업부 직원 급여 이체 관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은행 이체 수수료 2,500원이 세금과 공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다. 자, 이 문제도 쉽네요. 세금과 공과를 수수료 비용으로 수정하면 되죠. 예,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결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결산 정리사항을 분괴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문제 6번.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단기분 비품 감가상각비는 50만원이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80만원이다. 모두 영업부 고정자산이다. 자, 그 문제 그 6번은 이제 결산 정리사항이므로 결산일 12월 31일을 입력하고 일반전표 입력해서 이제 푸시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회계처리 차변에 감가상각비 두 개 합쳐서 하는 거죠. 130만원. 자, 대변에 첫 번째 비품 감가상각 누객. 감가라고 써서 비품 거 고르는 거예요. 자, 50만원. 또는 이제 해당되는 계정 과목의 코드번호를 알면 직접 입력하면 되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그 다음 번호가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객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외상 매출금 받으러 두 개,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 두 개 설정하라.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푼다고 그랬어요?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 잔액 기산표를 클릭하고, 날짜를 12월 31일. 자, 그리고 계산기를 꺼내야 되죠? 자, 계산기 꺼내셨습니까? 그럼 계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의 잔액 곱하기 1%. 자, 빼기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 잔액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잔액 곱하기 1%.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 잔액 3만원. 예, 각각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20만 8천원 나오고, 예, 받으러움은 예, 7만 1천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빠져나와서 일반 전표 입력 12월 30일 차변의 대손 상각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대변에 받으러움 대손 충당금 각각 계산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11월 1일에 지급한 보험료 50만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내년 3월분까지이다. 올해 지급한 보험료 중에 내년치 보험료가 지금 포함되어 있네요. 그 내년치 3개월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빼야 됩니다. 빼서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 예, 성급비용으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계산기를 꺼내서 50만원 내년치 빼기 위해서 곱하기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분까지는 5개월분이죠. 5개월분 중에서 3개월분을 빼요. 이렇게. 자, 그러면 30만원이 내년에 해당되는 비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입력을 해보죠. 자, 그 비용 내년에 해당되므로 내년으로 이전시켜야 되죠. 자, 비용에 이전에 쓰는 계정과목 성급비용 대변에 이제 비용을 없애야 되니까 비용의 발생이 차변이므로 대변에 써야 되죠. 대변에 보험료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2월에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은 얼마인가? 자, 외상매출금 계정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자,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에 가면 된다고 그랬으므로 계정별 원장 클릭합니다. 그래서 장부관리에 계정별 원장을 누르시고 날짜 2월에 그랬죠? 2월 한 달 동안 이런 거예요. 2월 중 이런 겁니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 외상매출금을 두 번 칩니다. 자, 회수를 하면 외상매출금 회수를 하면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되죠. 외상으로 매출하면 차변이고 그래서 회수한 거 딱 한 건이네요. 150만원 회수한 건수를 물어본 적도 있었으므로 예, 이런 거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이번 문제 정답 회수 금액. 다음 2번 보겠습니다. 3월 말 당좌예금 잔액과 비교하여 4월 말 당좌예금 잔액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당좌예금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되겠는데요. 3월에서 4월로 해서 봐도 되고 3월 말과 4월 말 각각 따로따로 봐도 되고 편하식대로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계정별 원장에서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계정별 원장 날짜만 바꾸고 계정과목만 바꿉니다. 계정과목을 외상매출금에서 당좌예금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3월 말에 잔액만 보면 돼요. 1500만원이고 그럼 다시 날짜를 4월 말로 바꿉니다. 4월 30일로 바꾸고 계정과목은 가만히 내려두시고 잔액이 2000만원이죠. 그러면 4월 말에 잔액은 2000만원이고 3월 말에 잔액은 1500만원이니까 500만원의 차익이 발생되고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예, 500만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3번 2사분기 4월부터 6월을 2사분기라고 그러죠.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 현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 계정 감옥 코드 및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통합 명칭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출한 거하고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것 이런 거 달로 알고 싶다. 자, 그럴 때 통합 명칭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출한 거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것을 달로 알고 싶을 때는 올계표에서 조회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부관리에 일계표 올계표를 갑니다. 자, 올계표로 바꾸시고 4월부터 6월을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랬으니까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에 가서 현금난을 봐요. 현금난을 그렇지, 잘 보시면 현금난을 봐야 돼. 현금으로 지출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가장 많이 그랬죠. 그러면 현금 쪽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걸 보면 이렇게 보는 건데 급여네요. 급여. 예, 급여죠. 코드와 그 금액은 그랬고요. 예, 금액은 1325만원이고 코드를 알고 싶다면 이 급여의 이름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예, 번호 보이죠? 예, 801번. 자, 그러면 정답은 801번. 801 1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